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박정훈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남도가 올해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만큼 올해는 더 매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상남도가 그 양극화 현상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경남의 주력 산업인 그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원래 그 소비자, 생산자, 관 이렇게 세 가지 삼자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도 생산자도 아닌 관이 홀로 주도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것, 결국 작년에 성공하지 못한 걸 올해 다시 노력해 성공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요인, 앞서 좀 짚어주셨듯이 관에서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 같은 것도 일종의 사회적 경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로페이는 이제 전문가들은 그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그 제로페이의 주된 목적은 그 카드의 수수료를 없애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네. 경제란 것이 엄격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산자와 소비자는 언제나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카드사 수수료가 없다면 카드사나 금융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카드사 직원들의 월급은 카드 수수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경제는 이렇게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관은 그 규제나 그 법규를 집행하는 집행자이지 그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그 경제학자들의 그 정설이거든요. 네. 그 관이 주도하는 시대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시각이고요. 네. 그 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물론 뭐 경제학자들의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관의 역할이 없다면 균형이 좀 맞춰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시장 경제 그 애덤 스미스가 이제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국부론에서 이제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관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최소한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다양한 시각이 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경제를 피부로 느끼는 곳, 바로 돈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 있는 업체일 겁니다. 창원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애기똥풀 황지연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회자협동조합 애기똥풀 대표 황지연입니다. 네, 애기똥풀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먼저 애기똥풀이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애기똥풀은 2006년에 육아 카페로 시작해서 커뮤니티 공유 공간 운영으로 공동 육아랑 공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청년 협동조합 창원 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남 제일신협이 저희 멘토 기업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과 청소년 교육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이 주 사업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경남도가 올해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경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할 텐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가지고 네. 발전이 늦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경제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문제는 판로 개척이나 자금 조달, 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네. 그리고 홍보의 어려움, 복잡하고 많은 서류, 또 까다로운 인증제 등등이었는데 현재도 거의 같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자리 제공형이 인증받기 좋은 유형이고, 인건비 지원이 끊겨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폐업을 하고, 또 취약계층 분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고요. 네.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규모가 커갈수록 거기에 맞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지원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께서 직접 운영하며 느꼈던 이 내용들이 고쳐져야만 앞으로 경남도가 원하는 건강한 생태계 구조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경남도가 해야 할 일, 현실적 방안들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예전부터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의 어느 부분이든 현장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와 민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주고 업종이나 유형 그리고 또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협동조합 사업을 하면서 각 지역의 선배 기업들과 멘토 멘티를 통해서 도움받는 형태가 참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지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고 성장한 선배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나 협의회나 또 각종 센터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건 간에 경남의 사회적 경제를 책임지려고 나선 분들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관성은 좀 버리고 경남의 사회적 경제가 진짜 새로운 도약이 될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애기똥풀 황지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황지연 대표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경남에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도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도에서 어떤 선택이나 좀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자, 그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도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그 사회적 경제의 개념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네. 경남도에게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단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그 자본 세력들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지금의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그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의 국부론이 그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애덤 스미스는 이제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부론의 기본 이념은 지금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이념으로, 가장 큰 툴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ESG라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새로운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얼핏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경제와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예, 사회적 경제는 경제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관이 서로 이제 상호 배려하고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은 네. 사회적 책임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그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필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관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일부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경남도가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좀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대학들은 입학과 개학이 2주가량 연기된 상태입니다. 적절하다 혹은 지나친 대응으로 연계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등 의견이 나뉘는데요. 자, 박사님, 우선 이번 입학과 개강 연기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 그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대응해서라도 문제를 안 만드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농가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이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네. 그럼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뭐그 행정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책임을 정부 행정으로 묻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네. 물론 정부와 행정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이 그 일본과 우리 정부, 우리 행정 당국을 대응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비교하는 이 여론, 그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사실 그 해외 언론이나 그 해외 의료진은 우리 행정 당국이나 우리 의료 당국의 대응을 상당히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이번 개강 연기 조치가 뭐꼭뭐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현재 도내 대학에선 개강 연기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립창원대학교 이주형 학생처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이주형입니다. 네, 처장님, 도내 대학마다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창원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창원대학교는 현재 교육부의 지침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체적으로 중국 유학생 관리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 창원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은 97명입니다. 이중 27명은 이번 겨울 미출국자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 중국으로 출국한 70명의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70명 학생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가능하면 5월 6일과 이 7일 사이에 귀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중국 유학생들을 2주 동안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시 귀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44명의 학생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26명의 학생은 외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귀국 후 외부 거주 학생들은 자가격리 2주,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2주간 기숙사에서 격리동에서 한국 학생과 분리하여 집중 돌봄 관리를 하기로 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학생이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학 내 장소가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일 텐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숙사 방역 작업을 이미 지난주에 완료한 바가 있고, 네. 경상남도 도청의 보건 전문가가 이미 창원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삼식을 배급받았던 인원들이라든가 중간중간 쓰레기 처리하실 분들, 모든 분들을 이 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입교하는 수이 기숙사에 들어온 순간에 집중적으로 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정부 또 지자체에서 과도하리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혹시나 학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예, 사실 창원대학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 격리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집중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취하는 2주간의 집중 돌봄 조치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현재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차이나 포비아 현상, 즉 중국인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 학생회장과도 미리 만난 바가 있고 네. 서로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 입장에서 중국 유학생 역시 차원대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중국 유학생 관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창원대학의 한국 학생과 교직원 역시 관리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를 통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방간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 이주형 학생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주영 처장과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로 우려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운영 비용 부담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예상치 못한 예산의 쓰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한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경희대 학생들의 식사와 그리고 기본 생활용품, 그리고 체온계, 위생용품까지 지금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이제 건의를 했지만, 네. 확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재난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제 국비나 지자체 예산을 국비가 안 된다면 지자체 네. 예산을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 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우려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 격리를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수업받을 수 있는 학습권의 측면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예. 만약에 도내 대학들이 지금 유학생들에게 개강 2주 전에 맞춰서 들어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개강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예, 만약에 그 학생이 격리가 된다면은 그 격리에 따른 수업 공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격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교육 당국에서는 이제 학교 당국에서는 어디까지 강제해야 될지 현장에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피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이제 짚어보고 이제 지나가고 싶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는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외국계 항공사에서 한글로 한국인 사용 금지라는 그렇죠. 사과를 또 하는 일도 사과를 있었죠. 하는 일까지 있었죠. 승무원 전용이라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어났던 문제이고, 네. 이렇듯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현재 우리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가진 편견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 네.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31번 환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 파악이 좀안 돼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더욱이 이런 상황에 도민의 의식도 좀 뒤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관은 어떤 행정력을 이 시점에 좀 발휘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관의 행정력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번 확진자의 같은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감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사적인 행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의식화되지 않은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도민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 언론들이나 해외 의료진들을 우리 행정당국과 의료당국에 대응에 대해 큰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의료 수준이 우리 사회가 앞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의료 수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개인 위생을 좀잘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평소처럼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훈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도내 대학의 조치 짚어봤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남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시뮬레이션이 될 거란 긍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남도가 될수 있도록 민과 관, 그리고 도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